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 번째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최근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의 핵심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1988년 한 차례뿐입니다. 사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평균, 그다음에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뭐 30%가 넘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강조하겠습니다. 노동계는 G7과 같은 선진국들이 차등 적용을 하지만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 적용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불필요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아닌 제도 밖으로 자꾸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으로 불참한 채 진행됐습니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최임의 차원의 탄원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결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